만나줄 것 같아? 어? 선생님 일찍 오셨네? 선생님! 뻔한 걸. 그동안 내 남편한테서 얼마나 받아 챙겼니? 그런 식으로 말씀 마세요. 우리 돈 받고 맺은 관계 아니에요. 굳이 말하자면 원장님이 날 사랑해서 주신 거겠죠? 네가 지금 누리는 것들이 다 그 사람 돈인 줄 아니? 다 내 피땀이고 시간이고 노력이야. 쥐새끼처럼 나한테서 훔쳐간 주제. 내가 널 가만 놔둘 것 같아? 그래서 이제 어쩌시겠다는 건데요. 이미 절 내쫓으셨잖아요. 그러게. 내가 쉬쉬 해주고 너그럽게 내보냈을 때 반성하고 조용히 살았어야지. 너 이 바닥에서 발붙일 데가 없을 거다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내가 짓밟힌 만큼 너희들도 철저히 짓밟아줄 거야. 네? 이런 식으로 해고하시는 건 부당한 겁니다.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? 이 선생, 여기 오기 전에 행복 유치원에 있었지? 안 좋은 소문 돌더라. 여기 유치원이야. 무엇보다도 이미지가 중요해. 알겠습니다. 누가 시킨 건지 알 것 같네요. 다른 것도 소용없을 거야. 양 원장 말 맞다나. 유부남 원장하고 바람난 선생이 학부모하고 바람 안 핀다는 보장 어렵잖아? 아직도 원장님의 가정은 견고한 벽인가요? 원장님이 그랬잖아요. 가정은 쉽게 깰 수 없는 거라고. 만약 지금 연애하고 있는 거라면 부원장님과 헤어졌을 거라고. 그래서 전 정말 가정은 그런 거구나, 깨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많이 참았어요. 그런데 아직도 더 참아야 하는 거냐고요. 원장님 지금 어린이집에서 명패도 방도 다 없앴다면서요. 저요, 창피 당하면서 쫓겨나는 거 괜찮아요. 하지만 이젠 원장님을 그 여자한테 보내고 싶지 않아요. 알았어, 미룡아. 알았다고. 나도 더는 아니라고 생각했어. 잘난 여자랑 사는 거 이제 나도 지쳤어. 말만 원장이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. 능력 없고 돈 없다고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처가 식구들도 이제 더는 못 참겠다고. 원장님, 잘난 여자를 아내로 두고 그 그림자로 사는 거 이젠 정말 그만하고 싶어. 미령아, 조금만 더 기다려.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. 네, 기다릴게요. 꼭 기다릴게요. 맛있게 먹었어? 네. 알겠습니다. 손님, 죄송한데 이 카드는 사용 정지되어 있습니다. 다른 카드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럴 리가 없는데. 이상하네. 이걸로 한번 해보세요. 저기, 이 카드도 마찬가지인데요. 카드 정지시킨 거 당신이야? 당신 퇴직금도 지급 정지될 거야. 좋아. 내 목 조르는 건 상관없어. 하지만 이 선생은 나도
사람은 살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? 당신 정말 이렇게 유치하게 나오기야? 지금 우리 유치원이 어떤 꼴인 줄 알아? 하루가 무섭게 원생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어. 망하기 일보 직전이란 말이야. 그런데 원장이란 사람이 어떻게 해볼 생각은 안 하고 여자랑 희다거리다가 카드가 안 되니까 따지러 온 거야? 그건 내 카드야. 근데 당신이 뭔데? 정확하게 하자고. 그 카드 이 유치원 명의로 된 사업자용 카드였어. 그리고 이 유치원을 이날 이때까지 키운 사람은 바로 나야.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한 거야. 근데 뭐 문제 있어? 뭐라고? 그럼 난 뭐야? 난 이 유치원에서 뭐였냐고? 몰라서 물어? 운전사 아저씨, 당신이 그동안 쓴 돈 운전기사한테는 너무 과분한 월급이야.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였군. 어? 난 당신한테 남편도 애들 아빠도 학원 원장도 아니고 당신한텐 그저 하찮은 운전기사에 불과한 존재라고. 그 말을 못하고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? 당신 적반하장인 거 알아? 바람 핀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야. 그 일만 없었다면 우리 행복했을 거야. 그걸 망쳤으니까 당신한테 내가 준 거 돈을 가지고 오는 것뿐이야. 넌 내가 왜 다른 여자를 만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건 생각 안 하니? 내가 너랑 살면서 얼마나 숨막혀 했는지 그건 생각 안 하냐고. 용서했잖아. 이제 잘할 거라는 당신 말 믿고 없었던 걸로 덮었잖아. 그런데 그 여자를 또 만나? 우리 솔직해지자. 당신이 나 용서했던 거 그건 날 위해서라고 하지 마. 행복유치원 부원장 명예에 이혼이라는 흠집 남기기 싫었던 거잖아. 당신 정말 지금 아니라고 하려는 거야? 응? 그래, 우리 이혼하자. 없었던 걸로 하자. 그래 좋아. 나도 너랑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. 다시 한번 말해두는데 애들은 내가 키워.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. 알았어. 나보다 나을 거야. 당신 좋은 엄마고 좋은 선생이잖아. 부족함 없이 잘 키울 거라 믿어. 애들은 보러 와도 좋아. 하지만 당신한테 애들을 보내는 일은 없을 거야. 우리 애들이 그 기집애를 보게 할 순 없으니까. 명심해 당신도. 우리 애들더러 그 기집애를 엄마라고 부르게 할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. 그래, 명심해. 문영수 씨, 나종희 씨. 예. 들어오세요. 문영수 씨 본인입니까? 네. 양정희 씨 본인입니까? 네. 두 사람 본인 우사로 여비해서 이혼하기란 거 맞습니까? 네. 네. 확인 절차 끝났습니다. 나가보세요. 아니 저 이걸로 끝인가요? 3개월 이내에 이혼 확인서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면 모든 법 절차에 끝납니다. 이상입니다.